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우리손 FNG 종목 되겠습니다. 우리손 FNG 코드번호 07356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8일 오후 1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좀 지적받고 있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1.55%까지 좀 이렇게 나왔다가 1.63%를 조금 급등하려고 하는 그런 돌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하향으로 하면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시장에 이제 미국 일자리가 지금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를 했다는 거, 거기가 조금 주가를 움직여줄 수 있는 증시를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이제 슈퍼 부양책 통과로 금리 상승이 약이 되겠지만은 증시 약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미국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양책,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고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를 하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조금 하락을 나고 있습니다. 0.7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저점 909포인트. 909포인트는 조금 좀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좀 보시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기관 쪽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코스닥에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쪽도 조금 외국인 쪽에서 바닥에서 지금 다시 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좀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손 FNG 오늘 또 가지고 왔고요. 우리손 FNG는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 한해서 영상이 제작되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손 FNG 코스닥 제조 식료품이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1,523억 원 정도 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0.99%, 베타값이 1.0. 그러면은 코스닥 지표가 1% 올랐을 때 우리손 FNG는 1.007%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지홀딩스 사료 만들고 곡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지홀딩스가 우리손 FNG라는 종목에 지금 현재 대주주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손 FNG는 이제 아래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돼지를 키우는 회사예요. 돼지를 키워서 뭐 각종 고기 그리고 사육을 해가지고 일단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고기 종류를 시장에다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을 하여서 사양관리 표준화 그리고 고품질 구격돈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1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전용 사료 그리고 표준화된 사양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조류독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독감들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닭 종류의 고기를 먹다가 이제 또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돼지 열병이 또 걸리잖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면은 돼지 열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02억이죠. 그러나 지금 요거를 다 더했을 때는 거의 한 300억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큰 거에 반해서 아직 주가는 선반영을 안 받았다고 좀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부터 한 10.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수급이 어디에 쏠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 쪽, 그리고 정보기기, 그리고 인버스 쪽,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컴퓨터 서비스, 코스닥에서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선 FNG라는 종목은 지금 음식료하고 담배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선 FNG가 다른 섹터가 강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좀 크게 띄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매집했던 흔적들이 나오는데, 양봉일 때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나오는데 좀 이렇게 키워 보시면은 조금씩 매집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는 이 지금 현재 많은 매집했던 이 구간들에 대해서 매물을 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에 대해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털려고 한다고 한다면 호재 뉴스가 나와야 돼요. 호재 뉴스가 나오면 개인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쏠리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력 물량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가 나와야지 팔 수 있을 것이다. 세력이 팔려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가 과연 얘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집을 다 해놓고 팔려고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좀 올라갈 때 돼서 또 추후로 남겨놓을 테지만은, 일단 2400원 정도를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하게 해준다면은 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 추가 한번 해보시고 우리손 FNG 꾸준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손 FN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 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